아, 진작 골치 아프네. 이걸 어떡한다. 오, 천풍이시여 고맙습니다. 여행자, 네가 나타난 건 분명 신이 내게 내린 축복일 거야. 바람의 신이 보낸 구세주여, 시간 있어? 늦기에 닭살도다. 다행이야. 사실 기사단 동료들이 알아선 안 될 문제라 네가 도와줬으면 해. 그래서 말인데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하자. 기사단 건물 옆에 정원에 가서 얘기하는 게 어때? 날 따라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거지? 좋아, 여기서 얘기하지. 뜸들이지 말고 이제 무슨 일인지 말해볼래?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까? 아, 우선 비밀 하나 알려줄게. 내 과거와 관련된 비밀이니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나이 진짜 무거우니까 걱정 붙들어매. 사실 내 할아버지는 해적이야. 응응. 이 영혼 없는 대답은 뭐야? 혹시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봐, 내가 차고 있는 안대가 바로 할아버지의 유전이야.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증거고.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읽다가 우연히 보물에 관한 정보를 발견했어. 보물? 수첩에 적혀있는 내용에 의하면 보물이 잃어버린 아카디아 유적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 보물? 근데 유적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단서는 아무것도 없어. 보물? 티야, 어떤 보물이야? 황금, 보석? 말해봐, 어떤 보물이냐고! 황금이랑 보석만 있는 건 삼류 보물일 뿐이야. 내 할아버지의 진짜 보물은 바로 검이야. 검 자루를 잡기만 해도 무적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신검이라는 소문이 있어. 우와! 셀레스티아에 계시는 신이 실수로 바다에 빠뜨린 검을 할아버지가 운 좋게 건진 거야. 검 자루를 움켜쥔 순간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면서 폭풍이 불기 시작했다나 뭐라나. 할아버지는 신검의 힘을 빌려 머리가 8개 달린 바다뱀과 은발 벤쉬, 시면의 마룡들을 물리쳤지. 하지만 너무 강한 힘 때문에 다른 해적들이 계속 호시탐탐 노렸어. 할아버지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신검을 숨길 수밖에 없었지. 이 세상엔 아직 미지의 것이 많아서 재밌는 게 아닐까? 최근 한 보물사냥단이 기승을 부리면서 수많은 유적의 유물을 도둑맞았어. 내가 걱정되는 건 그놈들이 아카디아 유적을 찾아내서 그 신검을 가지게 된다면. 절대 안 돼! 나쁜 놈들이 가질 바에 우리가! 가... 암튼 걱정 붙들어매! 나랑 여행자가 도와줄게! 와우! 고마워. 너희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게. 그 대신 꼭 비밀 지켜야 해. 어때? 바로바로 울트라 캡숑 짱짱이 신검이라고! 신검! 일단 모험가 길드에 가서 정보를 좀 물어보는 게 어떨까? 유적에 대한 정보는 모험가 길드에서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야, 꼬맹이! 그럼 무료한 일 때문에 온 거 아니거든? 우린 셀레스티아에서 떨어진 그 8마리 벤쉬랑 은발뱀을 뵌... 아무튼 울트라 캡숑 짱짱 신검을 찾고 있어! 괜찮아! 숨겨진 장소만 말 안 했으면 된 거지! 그럼 사이러스 씨, 잃어버린 아카디아 유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아카디아 유적이라... 한 번도 못 들어본 장소네. 그래도 정보를 공유해줘서 고마워. 만약 검을 찾게 된다면 가지고 와서 보여줘. 어? 정보 공유? 아무런 단서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강력한 신검이 숨겨진 장소니까 그럴만도 하지. 어찌됐든 케이아한테 다시 가보자. 응? 돌아왔네? 무슨 좋은 소식 있어? 어휴, 모험가 길드에 가서 물어봤는데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 그야 당연하지. 응? 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뜻은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보물을 찾는 기쁨도 반감되지 않을까? 맞다, 너희에게 알려줄 소식이 하나 있어. 아는 사람한테 지하정보거래소에 가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카디아 유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 진짜?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 조급해하지 마.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 거래소의 규칙에 따라서 정보원이 우리에게 접촉해 올 거야. 그 정보원이랑 속삭임의 숲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 그럼 빨리 가봐야지. 여기서 뭘 기다리는 거야? 그럼 너희 둘한테 부탁할게. 정말 고마워. 정보 비용은 걱정하지 마. 나만 믿으라고. 야! 저기, 저기 봐! 아가씨가 위험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놈을 안 돕는 건데 괜히 도와줬어. 그놈? 아, 진짜 고마워. 큰일 날 뻔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살았어. 너희가 페버니우스 기사라는 녀석보다 더 든든하네. 별거 아니야. 얘는 여행자라서 매일 다양한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고. 여행자? 너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연락책에게 구조될 줄이야. 우와! 그럼 네가 바로! 너희한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줄게. 정보상들은 친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 운이 좋아. 근데 원래 케이아가 정보 비용을 내기로 했는데 걔만 이득 본 것 같네. 그럼 잘 들어. 아카디아 유적에 대한 정보는 호수 가운데에 있는 성에 팔이 6개 달린 거인이 3명 살고 있다. 둘은 신상을 수호하고 하나는 신들의 보물을 지킨다. 이게 끝이야? 정보가 기록된 종이에 이런 그림도 있었어. 여기가 바로 보물이 숨겨진 장소인가? 단서를 얻긴 했는데 또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니. 그래도 여행자는 똑똑하니까 풀 수 있을 거야. 못 풀어도 케이아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딱 봐도 똑똑할 것 같잖아. 생각 안 날 때 언제든지 꺼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가. 고마워. 호수 가운데에 있는 성에 팔이 6개 달린 거인이 3명 살고 있다. 둘은 신상을 수호하고 하나는 신들의 보물을 지킨다. 대체 무슨 뜻일까? 케이아를 귀찮게 하기 싫으면 너 혼자 잘 생각해봐. 뭐가 숨겨져 있어? 어서 보여줘!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샘물은 그저 겉으로만 열정이 넘쳐 보일 뿐 차갑고 적막할 때 비로소 그녀의 진심이 드러난다. 이번에도 그림이 같이 있네. 너 수수께끼야? 모르겠어.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페이몬 대뇌의 전두엽이 아파온다. 이따물어! 아무튼 너에게 맡길게. 정 안 되면 케이아한테 부탁해봐. 휴, 드디어 수수께끼를 다 풀었네. 힘들었어. 그나저나 이 보물지도는 해적이 만든 거라 그런지 역시 참 조잡해. 그럼 이제 역시 나랑 잘 통해. 나도 딱 그 말하려던 참이었어. 바로 안 갔다가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 케이아가 말했던 보물사냥단 같은 놈들 말이야. 아무튼 난 그냥 그 검을 빌려서 아니 그냥 한번 구경해보고 싶을 뿐이야. 절대로 천하무적이 되어 먹고 놀고 싶은 게 아니야. 절대. 잡담은 보물을 먼저 찾고 나서 하자. 아카디아 보물찾기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카디아 유적은 이쯤이겠지? 뭔가 평범한 것 같은데? 알겠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평범하게 보이는 곳이 발견하기 더 어려우니까. 철학적이야. 역시 케이아의 할아버지는 위대한 해적이었어. 생쥐가 있나 보네.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너무 의심하지 마. 보물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아, 막다른 길이네. 보물아, 보물아, 꼭꼭 숨어라.
같이 찾아보자. 너흰 거기까지. 남은 건 내게 맡겨. 정보 거래소라. 뭐 그놈들이랑 몇 번 만나긴 했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기회를 줘도 못 먹는 머저리들이지만. 안녕? 난 이자드라고 해. 보물사냥단을 대신해서 고맙다고 해주지. 너희가 우릴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이상한데? 우린 분명히 몰래몰래 움직였는데 보물의 비밀이 어떻게 유출된 거지? 흥! 절대 내 놈 뜻대로 되지 않을 거야. 이 썩은 보물사냥단아! 우리가 순순히 당할 줄 알아? 우릴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야? 나중에 무섭다고 질질 짜지 마. 내가 명령만 내리면 밖에서 매복 중인 형제들이 니놈들을 쓸어버릴 테니까. 그 녀석들은 나처럼 좋은 말로 하지 않아. 기분 좋을 때 초쳐서 미안하네. 네 형제들은 여기 없어. 아마 몬드성의 감옥에서나 그들을 볼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같은 감방 동기가 되거나. 어때? 좋지? 기사단? 저놈이 네 보물에 눈독 들였어! 어서 잡아! 이런 젠장이! 보물을 거의 손에 넣었는데! 어허, 보물? 미안한데 사실 여긴 보물 같은 건 없어.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을 텐데 아쉽네. 이제 순순히 항복해. 어? 보물이 없다고? 아, 케이아가 방금 보물이 없다고 말한 거 맞지? 당했네, 당했어. 기사단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맞다니. 도적 따위가 기사님의 머리를 평가하다니.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놈들한테 순순히 잡힐 줄 알아? 이건 뭐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아니라고! 아, 기사한테 목숨을 구걸하는 신사라니 창피해 죽겠네. 네가 한 약속 잊지 마. 아니면 아까보다 더 무서운 걸 보게 될 거야. 이봐, 기사단은 원래 범인을 이렇게 막다루는 거야? 장난이야. 이제 몬드성으로 끌고 가. 네, 케이아 대장님. 대장님, 이 두 명도 같이 끌고 가나요? 뭐? 아니야, 이 두 명은 이번 사건 해결의 숨은 공신이야. 이 둘이 가짜 정보를 퍼뜨리지 않았으면 보물 사냥단을 이렇게 쉽게 잡지 못했을 거야. 구라쟁이, 사기꾼, 말미잘의 파리, 기사단의 수치 쓰레기.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보물이 가짜이긴 했지만 사실 너도 혼자 꿀꺽하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면 왜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서 혼자서 여기로 왔겠어? 안 그래? 지붕! 가자, 저 녀석이랑은 대화할 가치도 없어. 잠시만 기다려봐. 둘이서 많이 도와줬으니까 감사의 선물은 줘야겠지. 이 검의 이름은 여명을 베고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여명신검이야. 이 검의 이름처럼 빛과 승리를 상징하는 검이지. 괜찮다면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이 여명신검을 받아주지 않을래? 여명신검? 맞아. 사리에 밝은 페이몬님이랑 딱 어울리지? 감사의 선물로 이 여명신검을 준다면야. 날 이해해 줄 거지? 그렇지? 너희처럼 착하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친구들을 알게 돼서 진짜 영광이야. 이번 일은 진짜로 미안해.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속이진 않을게. 그나저나 너희들 둘만의 힘으로 수수께끼를 풀고 여기까지 오다니. 그 단서들은 네가 남긴 거야? 맞아. 사실 단서들이 애매모호해서 너희들이 이 정도로 잘 해낼 거라곤 예상 못했어. 원래는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걸 언제든지 바로 알려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번 작전에서 유일하게 내 예상을 벗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어. 헤헤,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어쨌든 너희들이 똑똑하다는 걸 인정해. 똑똑함 자체는 사람을 속일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똑똑한 머리로 남을 속이긴 하지.
아주 즐거운 날이야. 안 그래? 난 이제 범인들을 신문하러 돌아... 오늘은 이만. 나중에 기사단에 놀러와.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